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아직 낯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프놈펜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칸달주의 한 주택단지 공사 현장. 아침 일찍 현장에 나왔던 중장비 기사 소코티 씨는 며칠 전까지 본 적이 없던 낯선 물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수관을 묶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 빗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는 빨간색 건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건띨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건 젊은 여성의 시신.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시신의 지문으로 하루 만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 김윤희 씨. 10년 전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온 그녀는 SNS 팔로워가 26만 명에 달하는 유명 BJ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뒤 캄보디아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거한 용의자는 뜻밖에도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프놈펜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부부는 지난 6월 4일 치료를 받으러 온 윤희 씨가 혈청 주사를 맞은 직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는 바람에 상황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놈펜의 번화가 중 하나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벙켄꽁 지역에 위치한 중국인 부부의 병원. 여기네. 아, 이 집이네. 그런데 부부가 경찰에 체포된 뒤 굳게 닫혀 있는 철물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병원 같지 않은 게. 작은 약국 정도의 크기의 병원 안에는 접수 데스크도 분리된 의사 진료실도 보이지 않고 텅 빈 진열대 위에 뜬모를 가격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병원의 정체는 대체 뭘까? 병원 모습들은 어땠는데 진짜 병원 같아 보였는지. 우린 사건 당일 윤희 씨와 중국인 부부의 행적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영상을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중국인 부부 병원에 들어간 것은 오후 4시 14분. CCTV에 기록된 시간이 4분 빠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시 10분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나오지 않은 윤희 씨. 그런데 5시 52분 갑자기 병원 출입문이 닫히더니 잠시 후 간판 불도 꺼집니다. 계속 지켜보니 약 25분 뒤 병원 불이 다시 켜지고 영업이 계속되는 듯 보입니다. 병원 앞에 파란색 승용차가 나타난 것은 그날 자정이 훌쩍 넘은 밤 12시 52분. 좁은 병원 입구에 몇 차례나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차량. 차 트렁크를 병원 출입문에 바짝 붙여 세우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여성이 조수석에 올라타자 차량이 병원을 떠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가 중국인 남편이고 이 시각 부부가 함께 시신을 차에 실어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중국인 부부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부부, 그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억울한 게 많다고 들어서 좀. 단단한 체구에 말투가 단호한 중국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자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꺼내놨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유니 씨에게 요청은 받았지만 주사는 놓지 않았다는 피의자. 그렇다면 유니 씨는 왜 병원에서 사망한 걸까? 먹는 양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 얼마큼? 수원이요?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지 않자 유니 씨가 침상에 누워 잠이 들었고 본인은 휴대폰 게임을 하다 한참 만에 들여다보니 유니 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구급약을 먹인 뒤 산소까지 공급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정해진 면회시간 10분이 지났다며 교도관이 면회를 중단시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간 교도소. 우린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이엔차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아내와 둘이서 옮겼나요? 아내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밤에 야식 먹으러 가자고 했고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시신을 차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아내를 먼저 식당에 내려준 뒤 다른 일이 있다고 하고 제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못 봤다는 건가요? 아내가 병원에 왔을 때 여자를 보고 무슨 환자냐고 묻길래 제가 그냥 자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합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돈도 없었어요. 시체 유기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제 아내는 아기한테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도 이슈 하나 잡아서 자극적인 방송 내보내는 거면 제가 나중에 당신들 고세도 내는 거죠. 누군가의 딸이자 자신들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이기도 했던 피해자의 시신은 하수관 웅덩이에 유기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양육을 걱정하며 아내는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그가 저지른 범죄는 정말 시신 유기가 전부인 걸까? 우리가 직접 만난 피의자 중국인 남편 라이엔 차우의 주장 중 가장 믿기 힘든 건 피해자의 사망과 시신 유기 사실을 아내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확보한 병원 입구 CCTV 영상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병원 출입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5시 52분 부부가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 인근에서의 모습들이 남편이 나와서 당황한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아내도 나와서 사실 당황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사망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의 간판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시점 즈음에는 아마도 그 사망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유니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인 5시 52분 이후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을 했다 돌아오는 남편. 밤 9시 5분 그가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떠날 때도 약 4시간 뒤 파란색 승용차를 끌고 다시 병원에 돌아왔을 때도 아내는 늘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부인이 얼떨결에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있다가 내려서 한참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나오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 전반적인 모습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차를 타고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부부가 긴급 체포됐던 6월 9일 캄보디아 경찰이 중국인 부부의 최초 진술을 기록한 보고서인 피해자가 혈청 주사를 두 번 맞고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혈청 주사란 대체 뭘까? 사람의 혈액을 원심 분리한 뒤 투명한 혈장 부분에서 추출해낸다는 혈청.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혈청을 주 원료로 한 전문 의약품은 파상풍 등 감염 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친 상태가 굉장히 오염이 많고
백신 접종력이 없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분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그렇다면 경찰 보고서에 기록된 주사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윤희 씨가 중국인 병원에 방문한 건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전날인 6월 3일 오전 11시 58분 역시 혼자서 중국인 병원에 들어가는 윤희 씨. 취재 결과 윤희 씨는 캄보디아 여행이 처음이 아니었고 중국인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머물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부부와 윤희 씨는 이미 서로 알고 지낸 이웃이었던 걸까?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 여자가 유명 생방송 진행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사건 전날에도 윤희 씨가 병원에 왔었다는데 맞나요? 왔었는데 잠깐 자고 갔습니다. 사망 당일 휴대전화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번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마치 아는 길을 걷듯 병원으로 향하는 윤희 씨. 중국인 부부의 주장대로 윤희 씨가 전날에도 찾아왔다가 주사를 놔주지 않아 잠만 자고 돌아갔다면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다시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틀 연속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그냥 떠듬떠듬 머리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들어누워서 잠만 자다 갔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유기된 시신을 발견한 직후 과학수사팀을 불러 1차 검시를 실시했다는 캄보디아 경찰.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골절과 타박상 등 심각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시 과정에는 마약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뼈와 안화 골절, 전신 타박상 등 외상이 심각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왜 나왔던 걸까? 우리가 확보한 현장 사진들을 검토한 유성호 교수는 그 이유가 짐작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처음에 이걸 본 일반 사람이라면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얼굴과 상체 부분에 나뭇가지 모양처럼 쭉쭉 뻗어 있는 게 있고요. 전신적으로 얼굴이 부어올랐어요. 이건 마치 폭행에 의해서 우리가 얼굴이 부은 거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발견 당시 얼굴이 까맣게 변색된 채 심하게 부어있고 온몸의 혈관이 두드러지게 변색돼 있던 이유는 뭐였을까? 아마 더운 날씨와 습도가 높은 관계로 장내 미생물이 부패가 확실하게 좀 더 빨리 일어났고 그러면서 피부 바깥에서 봤을 때 두드러지게 혈관 모양이 그대로 보이게 돼요. 이거 갖고 우리가 뭐 때렸다,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 검시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린 교도소로 면회 갔을 때 중국인 남편 라이엔 차우에게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왜 부검을 안 하나요? 성범죄라면 DNA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병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오직 부검밖에 남지 않은 상황.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도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라이엔 차오. 그는 정말 결백한 걸까? 사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는 것이 시간이나 행위 자체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단정질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 씨가 호흡을 멈춘 것으로 추정되는 5시 57분 무렵부터 자동차를 가져온 중국인 부부가 시신을 몰래 옮겨시킬까지의 시간차는 최소 6시간. 그들이 정말 윤희 씨를 살리고 싶었다면 구급약이 아니라 구급대를 불러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뭐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분한다든지 치울 수 있는 뭐 혹은 어떤 현장을 조금 조작하거나 자신이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CTV 속에서 윤희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는 캄보디아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사망 추정 시각 이후 피의자 라이엔 차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차례 병원을 나갔다 들어온 이유는 뭐였을까? 현장에서 사라진 건
과연 휴대전화기뿐인 걸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건 오히려 중국인 부부 측이었습니다. 한 외신은 부검도 하지 않은 지난달 15일 중국인 부부가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 보도는 프랑스와 유사한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오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일단 1차 수사를 하고 그걸 검찰청에 이제 송치가 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사 같은 역할을 거기서는 예심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심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비 재판이라는 생각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수사예요. 예심 판사한테 넘기는 건 아직 어떤 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몰라요. 살인죄로 이렇게 일단은 보여져서 이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다. 또 그 예심 판사가 조사를 해갖고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길어야 3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반해 캄보디아의 예심 판사는 최장 3년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어 부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인 부부가 윤희 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주사를 놓았는지와 성폭행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에서 부검이 늦어지는 건 어떤 문제가 될까?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상이 있냐 없냐와 어떤 주사가 투여됐냐인데요. 손상이 있냐 없냐는 그냥 단순 부검만으로 알 수 있지만 혈액 내에 어떤 성분이 투여됐는지 이거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더 부패가 진행되면 혹시나 잘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피의자인 중국인 남편이 윤희 씨에게 어떤 주사도 놓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중국인 남성만 그 의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부인 역시 별도로 의사 면허증이 없고 제3자로부터 그 의사 면허증 라이선스를 받아서 병원에 놓고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병원 CCTV 영상에서 중국인 부부는 둘 중 누구도 의사 가운을 입은 적이 없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제3자가 병원에 출입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사가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할까? 중국법에 의해서 불법 의료 행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것이 병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의료 행위를 넘어서서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3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법체계에 익숙한 중국인 부부 입장에선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병원에서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환자가 주사를 맞아 사망했다면 그것은 단순 의료사고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한국인이고 가해자는 중국인인 특수한 사건.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는 관련 국가들의 외교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 범죄가 국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과 정당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이제 그 국가적인 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 관련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될지 예의주시할 거고 뭐 살인 및 시체 유기로 해서 종신형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진 않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해서 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교민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 수사도 재판도 결국 중국인 피의자 부부에게 유리하게 끝날 거라고 우려하는 교민들. 그들의 우려는 그저 지나친 걱정일 뿐인 걸까? 우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부검이 되도록 빨리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경주시 소재 위덕대 한국어학과에 다녔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보졸로브 아크말을 알고 계신 분들 및 지난 2007년과 2009년 사이 아크말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3일 경북 상주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잘 아시는 분, 태국으로 출국한 유력 용의자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부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동에 대해 아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신생아 매매 혐의가 밝혀진 강모 씨에 대해 아시는 분, 이 사건 공범들과 강 씨의 2018년경 행적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